박범계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3대 소재 부품의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소재 부품에 대한 특허를 이미 일본이 다수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핵심 특허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특허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R&D 전략 수립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